자, 등문공 하 계속 읽습니다. 맹자 등문공 합니다. 자, 제자 진대가 말했다. 선생께서 제후를 만나보지 않는 것은 사소한 지조에 집착하던 행동인 것 같습니다. 자, 아가리 파이터 맹자에게 누가 덤볐습니다. 지금 한번 만나보신다면 크게는 그를 왕이 되게 하고 작게는 그를 패자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하는 말에 한자를 굽혀서 한 길을 바르게 편다라고 했으니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맹자 말했다. 옛날에 제 나라 경공이 사냥을 할때 사냥터를 관리하는 자를 세깃털 장식이 달린 깃발을 사용해서 불렀는데, 요 깃발이라는 거는요, 근데 원래 사냥터지기를 부를 때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각주를 보니까 원래 제후가 대부를 부를 때 쓰는 깃발이랍니다.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좀 용도가 다, 제 나라 경공이 이제 그 용도를 다르게 쓴 거죠. 용도를 잘못 쓴 거죠. 자, 그가 오지 않자 죽이려 한 일이 있었다. 공자는 이 사람을 칭찬해. 뜻 있는 선비는 죽어서 도랑과 골짜기에 버려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용기 있는 선비는 전쟁터에서 자기의 머리가 베어질 수 있음을 잊지 않는다라고 했다. 공선생께서 사냥터를 관리하는 자의 어떤 점을 높이 삼겠느냐? 자신을 부르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기에 불러도 가지 않았던 점을 높이 산 것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내가 합당한 부름을 기다리지 않고 갈수 있겠느냐? 한자를 굽혀서 한 길을 바르게 편다라는 것은 이익을 가지고서 말하는 것이다. 만약 이익만을 가지고 따질 경우에 여덟 자를 굽혀서 한 자를 펴는 것도 이익이 된다면 해도 된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잠깐 고개를 숙이면, 예를 들면 네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렇다면 이제 네 꿈을 이룰 수만 있다면 온갖 비열하고 더럽고 추잡한 방법을 다 써도 괜찮다는 것이냐? 는 이제 맹자의 말, 그런 말이 이제 맹자의 말인 거죠. 옛날에 진나라의 경인, 그러니까 경이라는 거는 재상이죠. 경인 조간자가 마찰을 잘 모는 왕량에게 그의 총신인 해와 함께 수레를 타고 사냥을 가겠는데, 해는 종일토록 새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해가 돌아와 천하의 형편없는 말몰이꾼입니다 라고 보고 있다. 어떤 사람이 그 말을 왕량에게 알렸다. 그러자 왕량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강요하다시피 청해서 해의 승낙을 얻고 함께 사냥을 나섰는데, 하루아침 사이에 10마리의 새를 잡았다. 해가 돌아와서 천하의 훌륭한 말몰이꾼입니다 라고 보고 있다. 그러자 조간자가 내가 그에게 너와 함께 수리를 타는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고는 왕량에게 그렇게 하기를 분부했다. 그런데 왕량은 그 분부에 응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를 위해 말 무는 것을 법도대로 했더니 종일토록 새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원칙대로 했다. 그런 말이죠. 그를 위해 법도에 어긋나게 했더니 하루아침 사이에 10마리의 새를 잡았습니다. 시에 말 달리는 법도를 잃지 않으니 활을 쏘매 깨트린 것처럼 명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소인배와 함께 수레를 타는데 익숙하지 않으니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했다. 말몰이꾼조차도 법도를 무시하고 활 쏘는 사람과 영합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법도를 무시하고 활 쏘는 사람과 영합하면 산더미처럼 많은 짐승을 잡을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돌을 굽혀서 제후를 따를 수 있겠느냐?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자기 지조를 굽힌 자가 남을 바르게 한 경우는 없다. 좋은 말이죠. 굉장히 굉장히 좋은 말이죠. 아, 아닙니다. 저는 아무튼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다가 그 뿌슝뿌슝 병신 칭칭칭칭칭칭칭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이런 표정 그 사진 찍어가지고 썸네일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양파 붙잡고 이런 표정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썸네일에 올려놓거나, 맹자는 언제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다! 막 이런 거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그런 맹자가 몇 년도 사람인지 알아볼게요. 막 이런 거 영상으로 올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올리지 않는 게 이를테면 맹자의 이런 말하고 잘 합치하는 거죠. 그런 십새끼들이 요즘 유튜브에 많은데 여러분은 그런 거좀 보지 마세요. 수준 떨어집니다. 진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먼저 사람이. 사람이 돼야지 그 다음에 뭔가를 할수 있습니다. 철학 공부하고 석사 수료하고 그냥 넘겨놨지만은 철학 공부하고 사실 대학원에 있을 땐잘 모르다가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지금 여자친구 만나고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야 뭔가를 할줄 알아요. 아, 물론 내 여자친구도 나 만나고 사람 됐습니다. 안 그랬으면 아마 어디 골방에 처박혀 있었을 거예요. 공부해라. 깝치지 마. 깝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석사 수료만 했습니다. 자, 종횡가의 인물인 경춘이 말했다. 아무튼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괜히 뭐예요? 잠깐 이익이 된다고요. 그 유튜브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막 보니까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번다고 그게 이익이 된다고 거기 영합하지 마시고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거짓말을 사람들한테 하지 마시고 바른 말을 하세요. 바른 말을. 가출 손님이 결혼 못 하셨어요. 무슨 마누라가 있긴 마누라가 있어. 부끄러운 줄 알아. 사과드리세요, 빨리. 얼마나 지금 상처받는지 알아, 저 사람. 내가 맨날 여자 얘기 나올 때마다 맨날 놀리는데 얼마나 상처받는지 알아. 학사세요. 때려치세요, 빨리. 자퇴하고 다른 거 나세요. 공대 나가요.